Hello. I'm not Spider-Man. I'm not Superman. I'm not Wonder Woman. Jongman. My name is Jongman. 한국말로 김종만이고요. 예, 이번에 The Meisner Technique, Sanford Meisner Technique을 가지고 5일 동안 연기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대학로에서요. 그리고 Hollywood Business of Acting이라는 걸 추가해서 제가 할리우드에서 실제로 배우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한국 사람들 중에 그렇게 영어를 하지 않고도 가서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하고 제가 봐도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쉐어하기 위해서 이번 자리에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유니버설 발레단 수석 무용수였고 또 예전 아리랑 국제방송 The Interview MC였던 강예나입니다. 예, 5일간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여정이었는데요. 근데 제 목적이 여기 참여하신 분들을, 스튜던트를 체험시켜드리는 게 제 목적이에요. 연기는 knowledge로 절대 되지 않아요. 예, 책으로, 지식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배우로서, 특히 배우들을 가르칠 때는 제가 느낀 거는 내가 느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체험을 해봐야지 그게 옳다 그러다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선입견이에요. 제가 선입견 너무 많이 빠져서 하는데 그래서 이 마이스너 테크닉을 어떻게 배우들에게 혹은 여기 참여하신 분들에게 체험시켜줄까가 제 큰 목적이었고 이렇게 처음에 오셨어요. 뭐야 이거 좀 보자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얘기는 책에서는 봤는데 뭐지 이게? 응? 그러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아우 되게 해피하시고 저도 너무너무나 행복했어요. 네, 저는 항상 연기가 제가 이제까지 발레로 무대를 27년 썼는데 이제까지 해왔던 것과 스킬이 다를 뿐이지 이게 다르지 않다. 그 뿌리는 항상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단지 테크닉이 다른 거죠. 발레를 할 때 관객과 소통하는 것과 연기를 하면서 관객과 소통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스킬과 테크닉이 필요하지만 그 근본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기 마이스너 수업을 받으면서 제가 예전에 연극을 하면서 했던 방식의 연기가 아닌 저는 솔직히 마이스너 테크닉이 뭔지도 모르고 수업에 왔다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제 연기 인생을 바꿔놓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떤 연기를 하던 연극이건 드라마건 영화가 될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씨앗이 돼서 제가 연기에 다른 연기에 접목시킬 거라고 저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마이스너 테크닉을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이스너 테크닉을 제가 하는 모든 배우들을 다 데리고 심지어는 일반인도 데리고 가서 체험을 시켜주고 싶을 정도로 획기적인 저한테 좀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고 지금 제가 인생의 중반 정도 왔는데 심지어는 뉴욕 가서 이거를 정말 1년이건 2년이건 다시 유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가시면 됩니다. 제임스 프라이스 생겼던 예.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런 계기였습니다. 좋잖아요. 너 웃었어. 웃었어. 맛만 보여도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런 거예요. 재밌는 거죠, 그죠? 네. 우리가 뭐 심각하게 한 거 없잖아요. 네. 웃으면서. 네, 되게 생각을 덜어내는 과정이었어요. 특히나 발레 같은 경우는 연극은 약속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발레는 연극보다 더 심해요. 그 합을 제대로 꽉 짜서 맞추지 않으면 한 명이 크게 다칠 수도 있고 그렇죠.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막 연극 발레에서 마임 연기를 하더라도 그게 그 음악에 딱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즉흥이라는 게 들어갈 수 있는 여백이 없는데 그거를 다 완전히 깨부시는 그런 수업이 이런 수업이었어요. 정말 많이 웃었어요. 정말 많이 뭐 배꼽 잡고 뭐 근데 그렇게 웃는다 그래서 수업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니고 저도 항상 참여했어. 그렇죠. 예, 네. 저도 모든 exercise 그런데 다 참여를 해요. 네.
예, 이게 되게 공포스럽죠. 자기가 한 말이 있는데. 네. 근데 제가 배운 방식은 어떤 엑사이즈 액팅 그룹을 리드를 하려면 to guide 이끌고 가려면 as a leader로 가려면 참여해야 된다고 제가 배웠어요. 참여해서 실제로 얘기를 하고 하는 거 보고 나도 들어가서 뭐 임프로브 할 때 또 끼어 들어가고 랩티션 할 때 끼어 들어가고 오열씬 같은 게 있을 때도 뛰어들어가서 스스로 오열을 또 해주시고 오열. 그리고 가장 이게 저한테 달았던 부분은 발레라는 장르가 어쩌면 예술하는 장르 중에서 가장 노 안돼 안돼라는 그게 가장 많은 장르 중에 하나일 거예요. 먹으면 안돼 뭐 놀면 안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돼 뭐 다리를 그렇게 들으면 안 돼 이렇게 들어야 돼 가장 형식이 가장 엄격한 형식에서 무조건 예스라고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묻지 않고 끌고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신선한 훈련이었어요. 다시 LA로 갑니다. LA로 가서 저희 제니 스트리클린 탤런트 에이전시에서 지금 빨리 오지 않냐고 지금 자꾸 메일이 와서 거기 가서 또 오디션을 봐야 됩니다. 계속 오디션 뭐 두세 개씩 일주일에 두세 개씩 그리고 클래스 계속 듣고 액팅 클래스 계속 듣고 그리고 제가 10일 전에 엄청 큰 영화 오디션을 봤습니다. 봐서 지금 작품 내용 작품 제목은 제가 말씀 못 드리고 할리우드의 스튜디오 흔히 말하는 그런 빅 필름의 주인공 중에 한 명으로 오디션을 봤고 캐스팅 디렉터가 저를 너무 사랑해서 지금 어떤 일이 생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생기게 되면 그때 얘기를 드리고 전 티칭이란 말 별로 안 좋아요. 쉐어링 계속하고 그래서 세상에 계속 도움이 되는 그런 배우 그리고 또 제가 장편을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장편을 지금 제작하고 또 라이터 그리고 액터하고 뭐, 모르겠어요 뭘 하고 있을지 예, 뭐 아카데미상 받겠죠? 예. 저는 일단은 다음 달 초까지는 유니버설 발레단과 백지효수 공연을 계속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좋은 연기 선생님을 소개를 받아서 계속 연기 공부를 할 것 같고요. 지금 들어온 대본이 두 개가 있는데 그거 두 작품 다 검토를 하면서 저한테 맞는 작품을 골라서 조만간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고 싶습니다. 아 좋네요. 아, 저도 공연 들어가요. 연극 공연. 네, 이번에 바로 가서 바로 해서 7월달에 공연을 해요. French Festival in English. 뭐, 야, 그래도 주인공 중에 한 명은 캐스팅돼서 예, 저도 해요. 연극을 해야 되거든요. 계속. 문화생활엔 문화 뉴스. Yeah, baby, come on, bro. Ha ha ha.